최근에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 강사 인증 교육을 받고 왔는데, 강원도 양양은 일단 모든 이론상으로 조속일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, 이제 이안류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. 서해에는 뭐 이안류가 있긴 하지만 우선 이 스마트 조속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다 특수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네요. 스마트 조속 예보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속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만리포 같은 경우는 천리포 항에 조속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포구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 천리포 항 오늘 날짜로 보면 11월 20일, 음력 10월 27일, 거의 금음사리 정도가 되겠네요. 27일 정도면, 10월 30일이면 금음이니까. 아직은 조금입니다. 딱 봐도 알겠네요.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고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. 지금 고조는 1시 43분입니다. 지금 조속예보 기준으로 봤을 때, 수위 차이는 350 정도 납니다. 350. 350이면은 뭐,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. 근데,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200에서 300이 거의 조금대 기준이고, 더 많이 차는 때는,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목살이라고 되어 있는데, 701에서 6까지 차이가 납니다. 700에서 6이면은 거의 7m 차이가 나는 거예요. 7m면 거의 댐 하나의 방류량을 꾸준히 바닷물이 내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서해에는 이 조속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의 흐름, 조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,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조금 더 교류를 많이 해서 서해의 조속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. 만조가 1시 43분이니까 지금 물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, 점심을 먹기 전에 한번 패들보드 레이싱을 해서 이 팔에 묶인 뭉친 근육들을 좀 풀어줄까 합니다. 이상 만리포의 조속 현상, 천리포 항을 확인해서 조속 현상을 본다는 거. 조속 현상에서는 만조와 간조의 수위차, 조차라고 하는데 이 조차에 따라서 물의 흐름, 강도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.